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 김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유난히 동물과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개와 관련된 속담이 몇 개나 되나 찾아봤더니요. 한 사전에 1200여 개 정도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 참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애견 미용, 요즘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죠? 애견 미용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견 미용 전문가 유미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문경훈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훈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봤던 그 스튜디오에 출연했던 강아지도 이렇게 노랗게 물들였었잖아요. 예. 요즘 진짜 그 강아지 옷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염색도 하고 뭐 액세서리도 참 많고 그런데 그 보기엔 참 예쁘긴 한데요. 강아지 입장에서도 좋을까요, 선생님? 우선은 이제 외적으로 꾸미는 거, 리본을 단다거나 아니면 뭐 염색을 한다거나 이거는 솔직히 사람이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기본적인 미용 부분에 대해서는 강아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좋다기보다는. 왜냐면 강아지들은 혼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지 못해요. 네. 하다 못해 이빨도 못 닦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얘네들은 미용을 안 해주면 바로 질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 청소를 잘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귀에 염증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귀가 부어오르고 냄새가 심해지고 나중엔 중이염까지 걸리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관리, 기본적인 손질은 아르시면 그때그때 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이용하시면 네.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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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미용도 미용이지만 그 개들의 그 상태를 좀 잘 알아야 또 관리법도 좀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맞는데요. 네. 우선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용을 하다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극도로 미용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억지로 하시면은 지금 미용을 할 때 쓰는 도구들이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 녹영 같은 경우 정말 하기 싫으면 딱 놓으시고 다음으로 미루시고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노견들은 너무 싫어하는 걸 극도로 하다 보면 갑자기 한순간에 그다음에 아기 같은 경우는 같이 놀아주면서 그러니까 강아지의 컨디션을 보면서 미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애견 그 미용 이렇게 시키는 필요성이나 뭐 또 혹은 또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잖아요. 예. 근데 너무 비용 면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미용실에 가시는 건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가시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달 안에 자주 자라는 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주 목욕시킬 때마다 봐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굳이 가시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도구만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자, 지금 보시면 저기 견종은 슈나우저예요. 화이트 슈나우저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발바닥 패드 부분을 미는 건데 지금 색깔이 지금 갈색으로 변했죠? 네네. 저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발에 습진이 있는 애예요. 왜냐면 발바닥 털을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줌을 넣던가 화장실에서 뭐 물을 밟던가 이래서 그게 자꾸 습진, 습해 있으니까 간지러우면서 핥고 타액으로 인해서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자르는 거예요? 발바닥을 수시로 밀어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배. 배 부분을 밀어주는데 배는 밀어주실 때 조심하는 게 상처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에요. 잘못하면.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래서 또 강아지들 성기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민한 부분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항문이거든요. 네. 항문도 역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상처 내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자. 그리고 지금 슈나우저를 미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다리의 근육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굵은 날, 저거는 이제 주로 전문가들이 쓰는 이제 클리퍼인데, 몸 쪽을 우선 싹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털만 남기거든요. 네. 근데 클리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가정용이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되고, 지금 머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 머리 부분 지금 미용하실 때 조심할 거는, 저희 귀가 클리퍼에 끼지 않도록 귀를 움직이는 애들은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절대 귀가 클리퍼 사이에 끼면 상처가 크게 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슈나우저 같은 경우는 눈썹하고 수염만 남겨요. 머리까지 다 밀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뭔가요? 지금은 이제 귀 부분을 밀어주는 거예요. 귀 안쪽에 네. 지금 지저분한 털들을 깨끗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예. 귀 역시도 안에 보시면 지금 색깔이 갈색이 있죠? 예, 갈색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귀가 지금 좋지 않아서 예, 안에 갈색 이물질들이 많이 껴서 털의 색깔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 청소를 자주 안 해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슬리커 브러쉬로 지금 털이 엉킨 게 있나 없나, 그리고 죽은 털들, 빠져나가야 될 털을 빗겨주고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귀털을 뽑아주셔야 돼요. 그냥 내비두시면 안 되거든요. 손으로요? 예, 아니요. 손으로 뽑는 건 이제 너무 긴 경우는 손으로 뽑고, 지금 저렇게 포셉이라고 겸자가 있어요. 그걸로 뽑으신 다음에 깨끗이 솜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귀청소 약이 따로 있어요. 예, 저거는 이제 발톱을 깎으실 때는 한 번에 크게 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왜냐면 발톱을